찬매수님, 오늘은 8월 18일 활기찬 아침 인사드립니다. 묵상할 복음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제는 이혼하세요 입니다. 그때의 바리사이들이 다가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읽어보지 않았느냐? 창조주께서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나서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고 이르셨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그들이 다시 예수님께 그렇다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려라 하고 명령하였습니까?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너희가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였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륜을 저지른 경우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내에 대한 남편의 처지가 그러하다면 혼인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허락된 이들만 받아들일 수 있다. 사실 모태에서부터 고자로 태어난 이들도 있고 사람들 손에 고자가 된 이들도 있으며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가 된 이들도 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배우자를 영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봅니다. 거기에다 의심병, 섭섭병까지 보태져서 못살게 구는 경우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사랑에도 모자랄 세상에 나이는 들어가고 팥쥐 엄마가 콩쥐를 구박하듯 하는 것입니다. 제가 남성 편을 드는 것은 아닙니다. 여성들이 정신 차려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남자라는 이유로, 집안의 가장이라는 이유로 평생 사회생활하면서 계급 조직에서 겪어야 하는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갑니다. 요구하기보다 요구받으며 사는 게 남자의 인생인 것처럼 살아오신 분들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을 사랑하고 부인 눈치 보며 감정을 억누르고 살다 보니 한 번씩 분통이 터지고 과격한 행동으로 나오기까지 합니다. 이혼하세요. 저는 정신 차리지 못하는 부인에게 말합니다. 이혼하세요. 제가 남편이라도 당신과 이혼하겠습니다. 라고 엄포를 놓는 때가 있습니다. 투정도 한두 번이지 잘 받아주는 남편 무시하고 자기 감정 쏟아내는 쓰레기통처럼 여기는 사람은 회개가 없는 것이니 이혼해서 쓴맛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미안한데 미안하다는 말 못하는 존재도 받아줘야 하고 수차례 반복적인 실수를 하는 사람도 받아줘야 합니다. 그 누구도 결점 하나 없이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의 그릇을 넓히는 데 마음 쓰고 상대에게 잘해주려 노력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이쁘게 보실 것입니다. 오늘 마음 부드럽게 천천히 가볍게 하며 살아갑시다. 그럼 우리 내일 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